네, 안녕하세요. 청년을 노래한다. 도밍 공간 공연에서 연주를 맡게 된 체리타로입니다. 올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고 한데, 연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첫 곡으로 장필순님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들 격리돼 있는 환경 속에서 많이 외로운 것 같은데, 이 곡이 원래는 가사가 있는 노래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하는 공연은 청년을 노래한다 버스킹입니다. 수원에서 시작으로 경기도권에서 각지에서 공연하니까요,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, 다들 건강한 가운데 공연하고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, 낙화라는 곡인데요, 꽃잎 떨어지는 거 보면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썼던 곡입니다. 최기타의 낙화 들려드리겠습니다. 유튜브에 최기타라고 검색하시면은 오늘 들려드리는 연주 영상들도 있고 또 외에 뭐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요, 검색하셔서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, 좀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, 토미 엠마뉴엘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. 이제 그분이 해외 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가족들을 잘 볼 시간이 없었대요. 네, 하루는 딸아이가 그 아빠한테 편지를 적어줬는데, 편지 내용 중에 Father, I've always thought of you,
아빠 어디든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. 보고 싶어요.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. 올해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친구들이나 가까운 이웃들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. 항상 어디든지 생각하셨음 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미 엠마뉴엘의 I've All Sort of You 들려드리겠습니다.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대중들이 아는 곡을 해야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. 제가 이 곡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초중고딩 때 이승환 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분의 앨범 중에 무적전설이라는 라이브 앨범이 있었어요. 거기에 이 곡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계속 이승환 씨의 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서 보니까 최호선님의 곡이더라고요. 세월이 가면 들려드리겠습니다.
박정훈님의 예, 오늘 같은 밤이면 들려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같은 날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예, 연주해보겠습니다.